안녕하십니까. 소탄 법문 오늘 또 화엄경 이세간품 한 단락을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해탈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탈이란 낱말이 불교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낱말이죠. 모든 번뇌와 그리고 온갖 고뇌들 그리고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부터서도 또한 시원하게 벗어나는 그런 경지가 해탈입니다. 그런데 이 해탈은 작은 것에서부터 자주 해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그런 그 집착들, 그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얽매여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끙끙대기도 하고 또 속도 상하고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을 많이 받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실은 자꾸 벗어나는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놓아버리다 방아쳐하라 그런 거죠. 뭐내 생각하고 다르다 다옳 습니다, 사실은. 또, 안 좋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좋습니다. 좋다, 다 좋다. 옳다, 다 옳다. 맞다, 다 맞다. 뭐, 이러한 그, 문제 해결의 그 만능 열쇠를 평소에 좀 지니고 다닌다면은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터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가벼운 인간사의 그 문제에서 해탈하는 정도가 아니죠. 보살은 열 가지 해탈문이 있다 했는데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해탈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한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해탈문과 그랬습니다. 한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해탈문. 우리는 지금 오척 단구 또는 뭐 육척 단구의 작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작은 몸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두루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살이 갖는 아주 차원 높은 해탈문입니다. 몸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물론, 육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 몸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우리들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기로 한다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지만은 모든 세계에 두루한다 하는 거, 우리 불자들은요, 그러한 이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모든 세계에서 한량없는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해탈문.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한량없는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또, 모든 세계로서 한 세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이라. 모두 이제 원리는 같은데, 뭐, 우리가 법성계에서 일중, 일체 다중일, 뭐, 그런, 내용을 잘 알죠.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고, 많은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들어있다. 그것은 뭐 어떤 그
불교에서 어떤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그런 그 이치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 일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고요.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은, 한 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해탈문과, 또 모든 세계에서 한량없는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그리고 모든 세계로서 한 세계에 들어가는 해탈문, 모든 우주법계 전하계까지도 전부 한 세계에 들어간다. 내 한마음에 다 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중일체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일체 중생계를 널리 가지하는 해탈문과 그랬습니다. 가지는 가피라는 뜻이죠. 일체 모든 중생계를 널리 가피한다. 그렇죠. 이것도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밖에 풀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화엄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열쇠로서 풀어라. 그런 그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다. 환경을 푸는 열쇠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고 동등한 하나다. 그 열쇠도 참 좋은 열쇠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열쇠하고도 맞먹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열쇠입니다.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환경에서 어떤 그 차원 높은 그 말씀도 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 그런 이치구나. 전부 마음의 이치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체 중생계를 널리 가피한다. 보살은 그런 해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장엄한 몸으로 모든 세계에 가득하는 해탈문과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장엄한 몸으로 아주 부처님은 장엄이 잘 되어 있죠. 32상과 80종으로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모든 세계에 가득하는 해탈문, 그것을 이제 보살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모든 세계에 가득한다. 그 부처님 몸은 온 세계에 가득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신의 몸 가운데서 모든 세계를 보는 해탈문과 자기 몸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뭐 모든 세계 다 쫓아다니면서 볼 필요 없이 자기 몸 안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본다.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본다. 내 마음 하나 안에서 모든 이치를 다 보고 모든 현상을 다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세상에도 그 자기 생각을 미루어서 남의 그 경우를 다 이해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에 나아가는 해탈문이라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세계에 다 나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태양이 있는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태양의 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은 이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은하계, 우리 육안으로 다 보이잖아요. 밤 되면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까지 가려면은 벌써 수십 광년, 수백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도 수십 년 가야 되고 또는 수백 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세상 그 과학에서는 빛이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늘 빛의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잽니다. 그것밖에 달리 다른 잴 것이 없어요. 마음의 속도로 잰다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에서도 그런 이치는 있어요. 말하자면은 갈매기가 어디에 가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을 다 이렇게 내면은 어느새 그 몸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 그 비록 이제 소설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도 상당한 그런 그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그 뭐 마음의 속도니까 어떻게 빛의 속도하고 되겠습니까? 수백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속도로는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려서 가고 오고 자유자재를 합니다. 참 이 마음의 원리는 대단하죠. 그 넓이도 넓이려니와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또 느리기로 하면은 그 뭐 무엇을 기다릴 때 왜 그래 마음이 또 시간이 느리게 갑니까? 그 역시 마음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리게 갑니다. 빨리 가려면은 몇백억 광년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순간에 달려갑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과학 그 서적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저 영화처럼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만든 그런 것이 이제 한때 크게 유행해서 저도 여러 번 보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떤 그 마음의 그 속도를 가진 어떤 그 그 비행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순간에 달려가는 그런 그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불교는 그저 한결같이 마음 하는데 이 현대 과학에서도 상당히 그 마음의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세계에서 모든 열애가 출체함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과 그랬습니다. 한 세계에서 모든 열애가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출체함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예. 그 뭐 한 세계 온 세계에 있는 그런 그 현상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어찌 보면은 마음 열애의 현현입니다. 마음 열애의 현현이다. 달리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 세계에서 모든 열애가 출현함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그렇습니다. 모든 현상들은 마음의 현현이다. 이 이치에서 보면은 거기다 이제 마음 열애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야기하기로 하면 뭐 간단하죠. 또 한 몸이 모든 법계에 가득하는 해탈문. 그렇습니다. 한 몸이 모든 법계에 가득하는 해탈문. 그것도 역시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참 이제 환경을 설하신 부처님은 정말 그저 마음의 그 어떤 그 깨달음으로 자유자재로 모든 이치들을 그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유의하는 신통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한순간에
모든 부처님의 유의하는 신통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는 해탈문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해탈문이 참 상당히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 그 마음의 원리를 잘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한순간에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유의하는 신통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이 이것이 열인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유의 신통, 부처님의 신통을 다 나타내 보인다. 아, 우리 마음의 작용 같은 신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는 부처님의 유의하는 신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신통, 우리들 개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유자재한 그 신통의 능력,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러한 설명 이외에는 달리 이러한 그 화엄경의 법문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달리 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그 만능 열쇠로서 이 화엄경의 참 그 화려하고 뭐 현란하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 설법을 우리는 이해하는 방법밖에 달리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천천히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의 이치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무릎이 다 처지고 정말 참 그렇지 하고 이렇게 중생의 크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수긍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그 대승경전 아주 이치가 고준한 이런 대승경전은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반복해서 읽는 그런 데서 해결을 찾아야 되고 어떤 그 경전을 읽는 즐거움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보살은 열 가지 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십통품이라고 해서 열 가지 신통을 소개하는 그런 그 품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신통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에 났던 일을 기억하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태어나고 했는가, 과거에 수많은 생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하는 방편지혜의 신통. 그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명지통 또는 숙명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늘 귀가 걸림없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천안지통 했는데 천안이라고 해서 하늘 귀, 천이, 천안이 아니고 천이죠. 천이지통.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늘 귀가 그랬습니다. 하늘 귀와 걸림없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또 다른 중생의 부사이한 마음의 행을 아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타심지통, 흔히 그렇게 말하죠. 다른 중생의 불가사의한 마음의 작용, 마음의 행을 환하게 아는 그런 그 방편지혜의 신통 그랬는데 타심통, 참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 좀 시원하게 알았으면 싶은 그런 때가 많죠. 살다 보면은
이러한 그 다심통, 뭐 어떤 이들은 이제 다심통을 얻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위협을, 사람을 위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이제, 그 뭐, 옛날에 고려 때, 그 어떤, 미력이 말하자면 그, 마음을 읽는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다 읽고 있다. 너는 꼼짝도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타심지통이라는 게 불교에서 이제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그 알량한 중생들의 어떤 그 욕망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방편이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가능한 그런 그 타심지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눈으로 관찰하여 걸림이 없는 방편지혜의 신통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요게 이제 천안통입니다. 천안지통. 지혜지자를 넣어서 보통 이제 천안통, 천안통 하는데, 예, 환경에서는 이제 천안지통.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 천안으로서 관찰하여 걸림없는 방편의 신통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신통이라고 하면 여섯 가지 신통을 말하죠.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 숙명통.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육신통이라고 할 때 그 여섯 가지 신통입니다. 그 참고로 화엄경의 그 보살은 열 가지 이제 신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힌 것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부사이한 크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부사이한 그리고 크게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또 한 몸이 한량 없는 세계에 두루 나타나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한 몸이 한량 없는 세계에 두루 나타나는 곳곳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뭐 부산에 있다가 서울 가면 서울에 이제 몸이 나타나고 그렇지만은 한 순간에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심지어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는 그런 그 신통이죠. 이것도 또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원리로 일체 유심자의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한 생각에 한 순간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방편지혜의 신통과 그렇습니다. 수 없는 세계에 한 순간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수억 광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은하계의 그 별에도 우리가 한 순간에 1초도 걸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의 속도로는 갈 수 있고 또 되돌아올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뭐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이치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량없는 장엄거리를 내어 부사이한 세계를 장엄하는 방편지혜의 신통이라 그랬습니다. 한량없는 장엄거리를 온갖 장엄거리를 내 가지고 부사이한 세계를 장엄하는 방편지혜의 신통 이것도 마음의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굴려 보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수 없는 장엄거리를 가지고 불가사의한 세계를 그만큼만은 온갖 천이고 되고 만도 되는 그런 세계를 한순간에 다 장엄하는 방편지 신통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는 방편지의 신통과 말할 수 없이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는 방편지 신통과 그 몸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그런 그 방편지의 신통. 보살에게는 이러한 신통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사의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룸을 나타내는 방편지의 신통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사의한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렇죠. 중생의 마음이 불가사의합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에서 중생들이 그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그렇게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이제 불가사의한 많고 많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수 없는 세계에서 무상정각을 이룸을 나타내는 방편지 신통이니 그렇습니다. 중생 있는 곳에 전부 다 그곳에서 무상정각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편지의 신통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이러한 이치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화엄행자들은요,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마음의 원리로서 이해하면은 가능한 것이고 또그 수행이 이제 아주 높이 되어서 어떤 그 진정 보살의 경지에 안팎이 다 보살의 경지에 다 이르렀을 때 이것은 이제 현실로도 가능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팎이라고 할때 안은 즉 말하자면 마음의 이치로서는 이해가 돌아가는데 밖이라고 하는 이 몸의 현상의 어떤 그 관계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이제 얼마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몸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행이 아주 제대로 깊어지면 그런 그 깊어진 보살은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은 안팎 몸과 마음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겠습니다만은 마음의 이치만으로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훌륭한 그런 그 가르침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겠죠.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이 크게 교묘한 신통을 얻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나타내어 그로하여금 닦아 배우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가지 신통 보살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신통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선불하십시오.